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면 제가 딱 작살질 하려면 되게 안심이 되지 않아요? 예. 거의 모든 끝난 거죠. 일단은 제가 바로 바늘을 빼서 보내주는 작업을 해드리거든요. 대성호에서는 오직 손맛만 보는 낚싯대 때 절대 생명을 절대 다치지 않는 선상 낚싯대 최고의 슈퍼 매너배. 오케이, 안 아픈데 찔렀죠. 봐봐요, 동영상 촬영되고 있습니다. 피 안 나옵니다. 살짝 들어서 고기가 안 놀라고 있어요. 바로 바늘 빼서 보내주는 거죠. 오케이. 더 이상 좋은 게 어딨어요? 랜디, 대스, 배고프시면 대삼치 잡아가지고 빡 찢어서 먹으면 됩니다. 팍팍팍팍 찢어서 살을 그냥 씹어 드시면서 입안에 초장 탁 털어 넣으면요. 랜디! 정적을 깨다니 엄청난 실력이구만. 어마어마한 실력이구만. 오, 태극권! 태극권! 복싱에도 태극권을 접목해서 하는 그 스킬 있지 않아요? 나의 약한 나의 맞아도 덜 아픈 부위를 대주면서 상대편에게 카운터 날리는 그게 태극권의 거식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그 맞아도 덜 아픈 부위를 대주면서 그 부위를 쳤을 때 바로 돌려 그냥 바로 직선 운동을 곡선 운동을 하면서 카운터 팍 날리면 그걸로 해가지고 골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쓰러지. 그게 태극권 비슷한 거라 생각. 빠졌어요. 집중! 일단은요, 제가 그때 주먹이 약해서요, 아무리 눈을 때려도 터지진 않았어요. 잠깐만요. 오! 잠깐만. 빠졌어요. 제가 도와드릴걸. 다음에는 저 부르세요. 지금 한 5m 거리에 있었거든요. 히트! 오케이. 야, 진짜 쫀쫀하다. 자, 랜딩 좀. 네. 랜딩. 애들 여기 전부 실전 특징이다. 아우, 커트야. 아, 요거 올려야 됩니다. 요거 사이즈. 예, 예. 지금 명절 전이기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아니, 지금 작살 지고 주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이거 절대 놓치면 선장 빼고는 놓칠. 제가 돌려가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살짝 잘 알거든요. 이건 절대 놓치면 이거는 정말 섭할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복싱에서 그 무한 원투 날리기 그 기본 스킬이죠, 그죠? 네? 기본 스킬이죠. 보통 7차에 배우죠. 그죠? 와, 어려워요. 그게요? 어려워. 와, 근데 진짜 있잖아요. 용기가 필요해, 때리려면. 와, 근데 타이밍을 잘 잡고. 네. 요즘은 주짓수가 유행해서 학교에서도 분명히 주짓수로 싸우는 애들이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 시절에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네. 진짜요?
어, 잠깐만. 형 좀 나와봐봐요. 방해되잖아요. 형, 형 로드도 치워야죠. 형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형 말도 안 되네. 형 지금 성도 주민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네. 저희 집이 형 집인 줄 알걸요, 사람들이. 우와. 와, 이거 크다. 통통하다. 오, 잠깐만. 오!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예. 네. 잠깐만. 이거 잡아봐봐요. 아까부터 혼자서만 계속 쇼파이스 봤는데. 잠깐만요. 근데까지, 여태까지 한 50%는 또 떨구지 않았어요? 근데 또 떨군다고 뭐 마음 아파하진 않을 것 같지 않나? 우와, 이거 토, 씨알 좋다. 씨알 좋다, 와. 아니야? 잠깐만. 이거 절단 났다. 잠깐만, 이거 우연호. 재현이 형! 이거 어떡해요? 캡포! 이거, 와, 이거 100% 터지는데 절대 딴. 됐다. 잠깐만. 형. 잠깐. 야, 위기다, 위기. 인생의 최대 위기. 뭐야, 이게. 예? 사장님! 예? 아니, 저 초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일체인 것 같아. 어, 왜 그래? 어, 왜 그래요, 형? 형,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형? 아, 선물형인. 형, 왜 그러는데요? 형. 아, 감사합니다.